한 본격적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염치 없지만. 착용 모드. 아니, 너좀 그만 나와. 이게 선제 공격 느낌인가 보다. 그죠? 약점도 나오네. 아니, 근데 전투 방식이 되게 납득이 안 가는 게, 보통 이제 턴제 게임이라고 치면, 내가 한번 때리고 적이 한번 때린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두번 때릴 때 적이 한번 때린다거나, 적이 두번 때릴 때 내가 한번 때린다거나, 그런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건 무조건 공방을 주고받네? 무조건. 한 방이야. 레벨이 올랐어. 생명력 레벨 하나 오를 때 60이나 올라가는 거 보면 앞으로 적들이 좀 세지겠다. 사람의 냄새? 사냥감의 냄새? 뭐야? 뭐 있다고 돼 있는 웨이레이드? 아, 여기 있구나, 템. 회복용 도구 캡슐. 미니맵에 있는 저것들은 그냥 템인가 봐요. 저좀센놈 같은데? 아니, 근데 상대방 HP도 안 나오고. 내 전차 HP도 안 나오고. 저기 되게 자주 나오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봐, 겁나 자주 나와. 동그라미 버튼 연타하고 있는 게 낫겠다. 레벨 또 올랐어. 이게 왜안 보여? 보이잖아. 잡았다! 어? 상자 두개 줬어요. 하체 생산에 필요한 소재. 하이테크 기기의 스크랩. 근데 기술 레벨 같은 것도 있고, 뭐 중량 같은 것도 있고, 좀골 때리네? 뭐지? 어, 한 방. 개꿀. 야! 아니, 무슨. 아니, 야, 아니, 포탄에 저게 있으면 어떡해! 탄약재가 있으면 어떡해! 8발 남았네, 진짜? 와, 뭐야, 이거? 야, 니네가 무슨 아머드 코어냐? 야, 할말 없게 만드네, 얘네. 건이된 왼손이 제멋대로 탄환을 요격하거나 전격을 발사해 카운터 공격을 하기도 한다. 어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거 보니까 제가 저걸 안한것 같은데. 저장은 어떻게 해?
자동 저장인가? 아, 여기 있다, 저장. 원래 이거를 게임 시작 전에 먼저 했어야 되는데. 자, 게임을 잠시 껐다 켤게요. 자, 3, 8, RT, K, P, N, H, N, E, X, L. 하, 골 때린다, 게임. 골 때리고 되게 신기하다. 이런 느낌 되게 오랜만이에요. 인간 무기 지하 샷건. 맞나? 자하 샷건? 지하 샷건. 됐겠지? 저거 언락 코드인가? 설치됐대. 근데 얘네 센스 없네. 게임 세이브 데이터가 있으면 로드 게임에다가 먼저 커서를 줘야지. 이게 뭐 하는 거야? 왜 뉴게임에다 커서를 먼저 줘? 잠깐만요. 야, 뭐냐? 먹었잖아. 왜 안 나와? 아, 먹었잖아래. 넣었잖아. 아. 템 먹는 거 골 때리네. 아이언 베이스를 귀환해야 된대요. 뭐 하자는 거지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거 처음에 안 주면 의미 없어, 미친놈들아! 나중에 안 쓴다고 이런 거. 필드로 일단 나갔다가 아이언 베이스 귀환을 누르래요, 설명문에는. 저 끝까지 갔다가 다시 하자. 아. 이게 다 쓰. 또 두 개 줬네. 힘이 미나기 때 그래. 저격을 습득했다는데? 이러면 연출 안 보는 건가? 빠름으로 하네? 오, 되게 빠르다. 좋아. 나이스. 아주 좋아. 근데 피버 저거는 뭘까? 계속 저것만 나오네? 피버. 다쳤다. 피버 데미지 보너스. 그냥 한 방에 쏟아붓고 끝이에요? 골 때리네. 저러면 보스전에서 피버를 시작하자마자 쓰기 위해서 좀 머리를 굴려야겠다. 인간용 도구 전집 팩백. 인간용 도구?
아, SP. 전지팩이 뭔가 했더니? 3방. 3 떠서 3방. 개꿀. 저 아래에 있는 템까지 먹고, 그 다음에 아이언 베이스를 귀환해볼게요. 어차피 더 진행하려면 탄 딸려서 또안될것 같고. 근데 탄 20 레벨은 좀 빡세다. 빡빡하다. 니네가 무슨 바이오 하자드냐? 뭐야, 어딨어? 아, 요 전함 같은 거 뒤에 있나 보다. 그래, 그런 것 같다. 과학책. 아이언 베이스의 테크놀로지 스코어가 30 상승. 스캔 탄요. 물론 아닐 수도 있대. 골 때리네. 테크놀로지 레벨을 하나 더 올려야 되겠구만. 아, 저런 거 하나 더 먹어야 하나 더 올라가겠네. 이왕이면 레벨 하나 올리고 목표 잡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목표 빡셀 것 같아요, 느낌이. 그리고 피버도 좀 채우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피버 찰나면 멀었다. 레벨업만 하고 잡자. 레벨 올랐다. 자, 근데 아이언 베이스로 귀환은 수색으로 해서 하는 건가? 안 주는데? 아, 이거구나. 그럼 어쨌든 저 목표를 잡아야겠네요, 무조건. 아니면은 햄을 먹지도 못해 나는. 도망가자. 되게 귀찮아. 근데 바로 안 싸우네, 어차피. 딜을 잡으면 딜이 좀더 많이 들어갈까 싶었는데 그건 아니네. 보증은 없구만. 생각보다 꽤 먼데? 내가 먼저 때리게 해줘. 에이씨. 하이테크 스크랩? 처음 본 거네요. 잡았어. 이게 다 쓸데. 이 겁나 센데? 저격? 아, 근데 횟수가 있구나. 뭐야, 왜 쟨 또 두 번 때려? 됐대. 아니, 뭐 체력이 안 보이고. 해넌 대파 못 때려.
장난 쳐다람? 아, 치. 나는 저걸 지금 잡을 수가 없는 상태구나. 저는 저걸 잡아야 뛰어난 헌터로 인정해지는 건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그게 아니었네. 그냥 저 캠프로 가야 되나 봐. 안 잡아. 원킬 내면 피버는 안 사라지네. 근데 세 마리가 나오면 답이 없네. 어? 아, 뭐하냐? 개미들이 솔플 안 뛰네. 이렇게. 근데 뭐랄까 전투 텀이 되게 짧다. 짱나게. 너무 전투가 잦은데. 에이, 돈 필요 없는데. 용서는 시나이. 요시, 사기를 이소고. 아직까진 되게 참. 그냥 그러네요. 게임이. 벌써? 나 거기 들어가 보지도 못한 건데. 베스트아포트의 시그널을 찾았다라 近づいてみてください. 시그널의 좌표를 등록できれば 앞으로 거기 다닐 수 있겠지. 그래도 맨 처음부터 텔레포트를 쓸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뭐야? 아, 생존자 캠프가 아니었구나. 먹고 오죠. 랩파괴 시대 무능. 랭크 또 올랐네. 아, 랭크 올랐네. 테크놀로지 먹어서. 어, 이번에 코멘트 안 해준다. 에이, 너무하네.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월드맵에, 미니맵이랑 월드맵에 내가 무슨 템을 먹을 수 있는지 다 표시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막 RPG 게임 하다보면 기본적으로 그걸 하게 되잖아요. 여기에 템 있나? 있나? 하면서 계속 돌아다니는 거.
이 게임은 그럴 필요가 없긴 하네. 근데 그걸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돌아다니는 맛이 그만큼 없는 거니까. 뭐야? 이게 끝이야? 뭐야 이게? 더 이상 돌아볼 게 없어. 또 레벨업했어. 헌터 랭크도 올랐고요. 아, 아, 저는 지금 딱히 의미가 없는 짓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다른 생존자 있는 데 가려면 다른 지역으로 갔어야 돼. 여기가 아니라. 되게 멍청한 짓을 하고 있었던 거야, 쉽게 말하면. 참나. 물론 저기서 저기를 도움으로써 레벨도 오르고 이런저런 템들도 먹긴 했는데, 지금 빨리 아이언 베이스로 가고 싶은 입장에선 되게 멍청한 짓이었네요. 아이언 베이스 근처를 도는 건. 방금 뭐 떴는데 내가 너무 빨리 넘겼다. 키가 뭐 됐나? 차량 전광석화배였네. 에이, 원킬 레지 좀 아쉽다. 접파수 계속 올라. 이거 게임 엔딩 볼 때쯤에 몇만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얘들을 하나하나 다 잡으면은 진행을 못 하겠는데 이러다. 그죠? 근데 저건 잡아야 돼. 저건 무조건 애드가 나게 돼 있고, 저건 잡아야 돼. 트렁크룸? 되게 게임이 뭐랄까 잔잔하네요. 뭐 역동적인 것도 없고 특별한 난리가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도요미 우물? 별멸지수 상승. 뭐야 저게?
나쁜 놈들인가 본데. 아. 오, 나왔나 본데? 비행 물체요? 아, 나 포탄 얼마 안 남았는데. 상금 3,000 골드래. 근데 인류 멸망, 인류 멸망 거리는데 뭔가 위기감은 딱히 안 느껴져요, 저는. 데스 딜리버리. 너 죽음의 배달이야? 일단 신규 저거부터 써보자. 그냥 그런데? 저격 개아파 방금 꼭. 전기에 약한가 본데? 근데 전기가 없어요. 잡았어! 아까 그 아이언 베이스 근처 개보다 약해! 인류 최후의 헌터 쏜즈 한 마리를 격파. 딜리버리 광선포. 오, 뭔가 좋은 것 같은데? 한 창이 근데 8개밖에 안 돼. 아싸, 3000골드 벌었다. 그렇게까지 기쁘진 않지만. 야, 저 일러스트 또 나와? 와, 가조메 산조 타우셨다. 오미고토데시타. 일단 아이언 베이스에 기관해 주세요. 참 기묘한 게임이네요. 앞으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대.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크면은 쏜즈한테 겁나 차 맞을 것 같은데. 너무 노리기 좋아. 산즈를 倒すなんて やるじゃない. 아이언 베이스의 안에 지만じゃないけど 히토후루 아비테 삿파리 시. 그 아이다니. 오 마이 갓. 오헤야니 안나이시마스. 다들 이상해. 여기 있는 사람들. 뭐야, 생존자 더 있네? 아, 네 명이라 그랬죠, 아까 사람 수가. 세 명이라 그랬나? 뭐야 이 연출은 또. 야, 무슨 데스티니 차일드냐? 아, 술에 취해서 저런 거야? 뒤지시든가 니 혼자. 그는 오늘부터 우리들과 함께 살게 된 새로운 친구입니다. 나가서 뒤지든가 그럼. 흔들지 말라고 말했을 텐데. 쟤 방금 주인공 사타건이 만진 것 같았는데. お部屋に案内します。ポエ엉덩이가 매력 가능.
어? 재밌다. 아. 초입판 특전 그거죠? 부채대? 부채대는 뭐야? 아, 부채꼴 대! 이거는 적 한 마리, 위에 건. 회심률이 많이 낮네, 대신. 공격력은 훨씬 세고. 좋네. 인류 최후의 헌터. 적용 안 돼? 아, 됐구나, 됐구나, 방금. 전력? 경과할 수 0일. 원티드 정보. 요격도 할 수 있구나. 여기도 템 있네요. 회복용 도구, 에너지 드링크. 어, 여기도 또 있어. 보물창고야, 여기 완전. 만복 드링크네. 프렁크룸? 아까 먹은 거 있었는데. 우와! 내가 쓸 수는 없는 건가? 아, 지금 낀 게 이거구나. 딜리버리 광선포 좋긴 좋아 보이는데 탄창이 8발밖에 안 된다는 게 참. 올레드는 마음에 안 들어요. 블랙. 이 색깔이 더 마음에 드는데? 보니까 이거 어디가 바뀌는 거야? 근데 눈이 옹이구멍인가? 안 보여. 어디가 바뀌는 건지를 모르겠어. 아, 내가 포신이 하나밖에 없어서 이러나 혹시? 색깔이 좀 안 맞아.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차량 장비. 아, 더 달 수 있구나. 아, 너무 좋다. 갓겜인데요? 어?
이걸로 가자. 기관총 타입은 아직 없어. 중량초가 주행불능. 아, 주행불능. 이게 무게도 생각해야 되네, 게임이. 골 때린다. 나름 깨알 같은 요소가 많은데요? 순금 인구 뭐야 그게? 인간용 장비라고? 아, 현금 아이템이네 쉽게 말해서. 아이언 베이스 템이 많다. 좋다. 저기도 있다. 축구 박스도 있네. 여긴 바. 派手に吹っ飛んだ割には汚らしい怪我もしてなかった。いいのよ、これに懲りて。ちゃん、サウンドが。そんなわけで、このドアがあなたの部屋の入り口です。サウンド음질이라그래야될까요？이게너무별론것같은데。가장눈에띄게별론건일단그거예요。참 전체적으로 깨알 같다 게임이.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아이언 베이스에서의 첫날 밤이네요 이게.